해볼까 TV 유튜브 영상에 캡션 자막을 넣는 방법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와 아래의 설명 더보기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그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루를 사용해 캡션 자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작업한 후 저장했던 브루 파일을 다시 엽니다.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이번엔 XML이 아니라 자막 파일을 클릭합니다. 기본 자막은 한국어 자막입니다. 선택되어 있죠? 자동 번역 자막에서 언어를 선택해 줍니다. 중복 선택이 가능하니까 저는 영어와 일본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한 후 경로 및 파일명을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폴더 열기를 클릭하고 저장된 파일을 확인해 보죠. 일본어와 영어 자막이 있고요. 오리지널로 시작되는 이 자막 파일은 앞에서 기본 자막으로 설정했던 한국어 자막입니다. 포맷은 유튜버에서 통용되는 SRT입니다. 창을 닫고 다시 확인해 보면 네, 여기에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이널 컷 프로를 열고 캡션 자막을 불러오기 해볼까요? 파이널 컷 프로 앱 메뉴에서 파일,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이번엔 XML이 아닌 캡션을 클릭합니다. 임포트 창이 뜨면 앞에서 만들어 놓은 자막 파일 중 오리지널 파일을 선택하고 임포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캡션 자막 클립이 생성되었죠? 앞서 만들었던 자막 클립이 겹쳐 보이니까 선택 후 V를 눌러 숨겨줄게요. 네, 한국어 자막이 잘 배치되었죠? 인덱스에 생성된 캡션 탭을 열어보면 런타임 구간별로 자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클릭하면 플레이헤드가 해당 자막으로 이동하고 자막이 선택됩니다. 이번엔 일본어 캡션 자막을 임포트해보죠. 불러오는 과정은 앞과 동일합니다. 웹 메뉴에서 파일, 임포트, 캡션을 클릭합니다. 임포트 창이 뜨면 앞에서 만들어 놓은 자막 파일 중 일본어 파일을 선택하고 임포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창이 하나 뜨는데 가장 아래의 목록을 선택하고 임포트합니다. 캡션 자막 트랙이 하나 더 생성되면서 일본어 자막이 활성화됩니다. 인덱스에서 롤 탭을 선택하면 캡션에 두 개의 잉글리시가 보이죠? 아래는 일본어고 위는 한국어입니다. 선택된 언어가 활성화되고 우측에 이곳을 클릭하면 타임라인에서 자막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롤 탭에서 언어명이 모두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어 헷갈리죠? 변경해 보겠습니다. 캡션 자막 클립을 선택한 후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모두 삭제 후 다시 불러올게요. 웹 메뉴에서 파일, 임포트, 캡션을 클릭합니다. 먼저 영어 파일을 선택하고 임포트 as role에서 잉글리시를 선택하고 임포트합니다. 파일, 임포트, 캡션을 클릭합니다. 이번엔 일본어 파일을 선택하고 import as role에서 Japanese를 선택하고 임포트합니다. 파일, 임포트, 캡션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파일을 선택하고 import as role에서 Korean을 선택하고 임포트합니다. 자, 세 개의 언어 자막이 생성되었죠. 롤 탭에서 자막의 이름을 구분하기 편해졌습니다. 롤 탭에서 잉글리시를 선택하고 XML로 생성된 한국어 자막을 모두 선택한 후 V를 눌러서 활성화시킵니다. 한국어 자막과 영어 자막이 함께 보이죠? 캡션 자막 클립의 앞부분을 잘라줄게요. 롤 탭에서 Japanese를 선택하면 한국어 자막과 일본어 자막이 보입니다.
캡션 자막은 한 가지 언어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엔 인스펙터를 살펴볼까요? 자막의 두께, 기울기, 밑줄, 색깔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치, 사이즈 등은 변경할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출력해보죠. 모두 세 개를 출력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XML 한국어 자막이 포함된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영어 캡션 자막이 포함된 영상. 마지막 세 번째는 일본어 캡션 자막이 포함된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XML 한국어 자막이 포함된 영상을 출력해보죠. M 메뉴에서 파일, 쉐어, 마스터 파일을 클릭합니다. 쉐어 창에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노란색 한국어 자막이 보이죠? 네, Next를 클릭합니다. 파일명과 저장 위치를 설정하고 Save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네, 두 번째, 영어 캡션 자막이 포함된 영상입니다. M 메뉴에서 파일, 쉐어, 마스터 파일을 클릭합니다. 쉐어 창이 열렸죠. XML 자막이 추가된 영상은 바로 출력했지만 캡션 자막이 포함된 영상을 출력하려면 롤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롤 탭으로 이동한 후 캡션을 클릭합니다. 버닝 캡션을 English SRT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버닝 캡션에 English가 추가되었죠. 타이틀, 비디오, 다이얼로그도 보이고요. Next를 클릭합니다. 파일명과 저장 위치를 설정하고 Save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출력이 완료됐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한국어 자막 밑에 영어 자막이 보이죠? 이번엔 일본어 캡션 자막 출력으로 복습을 해보죠. M 메뉴에서 파일, 쉐어, 마스터 파일 클릭, 롤 탭 클릭, 캡션 클릭, 버닝 캡션에서 재패니스로 설정하고 OK 클릭, 넥스트 클릭, 파일명과 저장 위치 설정 후 세이브를 클릭. 출력 완료됐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한국어 자막 밑에 일본어 자막이 보이죠? 네, 지금까지 브루로 자막을 생성하고 파이널 컷 프로에서 자막이 포함된 영상을 출력해 봤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네, 이렇게 영상에 자막을 포함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영상과 자막을 분리해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상과 자막을 분리하여 업로드하게 되면 국가별로 번역 자막을 선택하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브루를 사용해 캡션 자막 만드는 방법과 파이널 컷 프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에서 국가별 번역 자막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번역 자막을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복가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